안녕하세요, 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쫑이 언니가 직접 사용하고 이건 정말 꿀 아이템이라고 느낀 주방 살림템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식기건조대입니다. 기존에 쓰던 건조대가 오래돼서 새로 구입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려고요. 도마나 큰 쟁반 같은 경우 건조대에 보관하기가 힘든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뒤에 따로 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돼 있어서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싱크대로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물때 걱정이 없답니다. 설거지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죠? 다음, 컵걸이. 저희 집은 식구가 많아서 건조대 공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컵을 따로 보관하면 건조도 빨리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같은 스테인리스 소재라 세트 같죠? 구매는 모두 인터넷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잘 샀다 하는 강추 아이템인데요. 바로 수세미 선반입니다. 이 선반을 알기 전까진 수세미는 항상 싱크대에서 축축하게 뒹굴었는데 이 선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수세미와 세척솔, 세제까지 깔끔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세미를 놓는 곳에 구멍이 있어서 아래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수세미를 건조하고 위생적이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주방 공간은 늘 위생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너 공간을 잘 활용한 것도 장점이고요. 아래에 고무 뾱뾱이가 붙어 있어서 쉽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또 보관이 난감한 세척솔도 함께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다음, 감자칼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 감자칼을 추천하는 이유는 감자를 깎다 보면 미끄러워져서 감자를 놓치다 가끔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감자칼은 깎을 때 감자에 홈이 생겨서 손에 착 잘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건 얇게 채 썰듯이 잘려서 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세척솔입니다. 오른쪽 세척솔은 조금 특이하죠? 긴 컵이나 보온병 같은 경우 일반 수세미로 아래 바닥까지 신경 써서 닦기가 힘든데 요 납작한 솔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바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너무 빳빳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서 긴 병이나 컵을 세척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거품기. 제가 요즘 홈카페를 하느라 거품기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요. 솔직히 2,000원이라고 살짝 무시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크림 보이시나요? 이걸로 생크림 케이크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가성비템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인터넷에서 구매한 다용도 세척 회전볼입니다. 야채나 과일, 채소 등등 일반 볼에 세척하고 물 버릴 때 같이 딸려서 버린 적 많으시죠? 그런 고민을 깔끔하게 덜어주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서 뒤집으면 물만 싹 버려진답니다. 물기를 털어줄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건 누가 만들었는지 상 주고 싶네요.
그리고 리비에라 메종이라는 브랜드의 접시인데요. 뚜껑이 덮개 역할을 해서 바로 먹지 않을 때 잠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요. 볶음밥 잠깐 보관할 때 촉촉하게 유지돼서 좋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건 구매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3일에 한 번꼴로 사용 중인 키친아트 지카고인 인디입니다. 저희 집에는 두 명의 다이어터가 고구마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구매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도 군고구마를 만들 수 있지만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는 크기가 작아서 고구마가 한 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요 냄비만 있으면 맛있는 군고구마를 많이 만들 수 있답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건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주방에서 젖은 수건으로 손은 꼭 닦아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전에는 수건을 그냥 수납장에 걸어 쓰다 보니 문이 잘 안 닫히고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건거리가 있으니 깔끔하게 수건이 보관이 가능해서 좋았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쫑이 언니가 추천하는 주방 꿀 살림템 10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구매하고 싶으신 아이템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고 부탁드려요.